저분이 드디어 나왔네요. 저분은 이렇게 서서 이렇게 영접을 해야 돼요. 가요계의 레전드입니다. 저런 창법, 저런 제스처. 저분은 이승철 씨입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만장일치입니다. 아니, 이승철이가 아니라 김영철. 개그우먼 김영철이에요. 개그우먼이요? 개그맨, 네, 홀드맨. 아, 개그맨 참. 갈수록 미궁이네요. 갈수록 미궁이야. 저기 그리고 가수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노래 실수하시면 어떡해요. 그대 바라보면서 아니 근데 보는 저희가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저분이 저 분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제작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너무 좋아하는 형님인데 저기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백올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본인이 못 참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안 돼요. 더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개그 프로예요?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왜 몰랐지? 아니 이게 뭐야? 아트싱어가 아니라 꽁트싱어예요. 근데 저분은 아무리 분장을 해도 두상 자체가 그분이에요.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 예. 저기 2022년도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경환아 이제 외모 같은 걸로 웃기지 말고 말로 하는 웃기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저도 많이 혼란스러워요. 새해 방송인데. 예, 예. 예. 저분은 진짜 아는 분 같기도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노래를 잘하고 87%를 알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분을 진짜 뽑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분이 있는 건지. 전 국민의 87%가 아는 톱 가수라고 했습니다. 탑 이거를 가수. 그러니까 현무 씨 그러면 예. 개가수는 아닌 거죠. 제작진 여러분들이 탑 가수를 찾아라. 현무 씨, 개가수가 아니다라고. 저분도 2라운드 갑니까? 다섯 번째 무대가 통편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하시면 안 돼요. 오야 댄스 능력자네요. 뭔가 새 뭔가 새로운 어떤 각오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예예 예, 좋아 보이십니다. 예. 네. 잘 봤습니다.